안녕하세요, 푸른사우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 보이는 요 물고기 있죠? 얘가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크라운노치라는 물고기인데, 이 물고기가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. 뭐냐면은 얘가 몸 어딘가에 굉장히 강력한 흉기를 숨기고 있어요.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어서 웬만한 큰 물고기들이 의외로 요 조그만 노치를 공격을 못 하거든요. 이제부터 어떤 무기를 숨기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앞에서 모래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지렁이들을 먹고 있는데, 요 눈 밑에 있죠? 이 눈 밑에 홈을 잘 유심히 한번 보고 계세요. 제가 이제부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조명을 조금만 가까이 하고, 보면은 이 크라운노치라는 물고기가 이 눈 밑에 있죠. 눈 밑에, 이 눈 밑에 보면 홈이 있는데, 여기에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 같은 가시를 숨기고 있어요.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강력해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. 그냥 홈만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력한 가시가 있어서 어지간한 물고기들이 얘를 먹다가 이제 죽는 경우도 있고, 사람도 얘를 만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안 그렇게 생겼는데. 오. 네, 지금 뜰채로 그냥 건져서 찍으려니까 물고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고, 제 손도 크게 다칠 위험이 있어서 지금 장갑 끼고 물 채워서 다시 영상을 켰어요. 지금 보면은 얘가 조금만 위협을 받거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 눈 밑에 가시를 꺼내거든요. 이게 잠깐만 가시만 볼게. 가시 한 번만 보여줘. 얘가 너무 저를 안 무서워하는 건지 가시를 안 꺼내네요. 원래 처음 수입된 야생애들 보면은 진짜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가시부터 꺼내는데, 얘가 사람 손에서 너무 오래 키웠던 애라 가시를 잘 안 꺼내요. 이거 일본 갔을 때 아쿠아마이스터라는 샵에서 사장님이 거의 한 8년, 10년 정도 키우시던 애인데, 유독 얘가 온순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가시 한 번만 보여줄래? 테스트 받기 전에 빨리 보고 넣고 싶은데. 오! 지금 보셨어요? 지금 방금 보인 게 가시거든요. 오! 지금 눈 밑에서 가시가 나오잖아요. 얘가, 얘가 넣어줄게.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거라, 여기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몸에서 엄청 끈적끈적한 점막이 나오거든요. 그게 나오면은 물고기한테 그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황이라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. 아무리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 물고기 좀 스트레스나 건강이나 컨디션을 생각하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넣고. 방금 보신 게 이 크라운노치라는 물고기 아가미에서 나오는, 이제 아가미 덮개에서 나오는 가시인데, 물고기들이 얘를 삼키면은 저거를 확 세워가지고 입 안에를 완전 찢어놔버려요. 저게 갈고리 형태라 저거에 딱 걸린 다음에 얘가 머리를 확 휘두르면은 어지간한 육식어들 입안이 다 찢어지거든요. 그래서 크라운노치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옛날부터 웬만하게 큰 대형어들이 크라운노치랑 잘 지내길래 왜 잘 지내지 싶었는데, 저도 크라운노치를 사서 넣어보니까 어지간히 큰 물고기들이 크라운노치 건드렸다가 가시로 확 찔리고 그다음부터 안 건드리는 거더라고요. 입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어도 자꾸 막 꼬리 같은 거 뜯으려는 물고기 있으면 가시를 세워서 순식간에 그 몸 옆을 지나가면서 저걸로 베고 지나가더라고요. 진짜 무슨 커터칼 같았어요. 막 비늘 없는 물고기는 바로 칼자국 같은 게 남고. 여튼 그래요. 이 크라운노치가 굉장히 작고 연약해 보이는 물고기인데 왜 그렇게 큰 고기들이랑 잘 지내는가 했더니 자기만의 무기가 있더라고요. 신기하죠? 참고로 저 로찌라는 물고기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이즈가 큰 애들이 반출 금지인데, 마트 가면 요만한 애들이 있는데 한 5-6cm, 3-4cm 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저만하게 자라는데 거의 10년이 걸려요. 야생에서는 오히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고, 근데 번식하려고 하면은 오래 키워야 되는데 큰 애들이 워낙 이쁘게 생겼잖아요. 큰 애들이 막 관상용으로 남획되면은 개체수가 크게 감소할 수가 있으니까
인도네시아에서는 10cm 넘는 애들은 반출 금지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수입되는 거는 번식된 조그만 애들이고 저렇게 큰 거는 보기 힘들어요. 그래서 아마 이 크라노찌라는 물고기들 아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와 로찌가 저렇게 크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저것도 제가 번식하려고 일본 갔다가 막 그 한 쌍이 막 붙어가지고 페어링 하더라고요. 그거 보고 번식하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흔쾌히 분양해 주셔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건데 여튼 그래요. 나름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고기이기도 하고 저게 재밌는 게 잘 때 누워서 자거든요. 잘 때 몸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그럼 잘 때는 아예 이렇게 누워서 자요. 죽은 척 이제 누워서 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키우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똑똑 이제 노크를 하면은 또 화들짝 일어나거든요. 굉장히 재밌는 물고기요. 여튼 뭐 오늘 영상 저 크라노찌가 가지고 있는 무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가볍게 찍은 거고요. 물고기 키우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사실들, 이상한 내용들 많은데 그거 간간히 짬짬이 막 5-6분 편집해가지고 앞으로 자주 보여드릴게요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